눈을 감고 허리 쭉 펴고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가? 지금 이 순간 내 몸은 어떤가? 여러분 덕분에 코로나19 질병 퇴치, 마음 마스크 21일 기도를 마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기도를 올리고 있는 저희들도 무척 행복했답니다. 무언가 할 수 있는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짐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였고요. 또 기왕 할 것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병되고 나서 중국을 원망하고 또 신천지를 원망하고 나만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면 됐지라고 아니하고 나만 탓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고요. 그 과정 속에서 아하,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하고 있지? 아주 다행스럽게, 아주 고맙게 나는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아서 이렇게 남을 원망하고 있는 호사스러움을 누리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절에 사람은 오지 않는데, 사람 오지 않는다고 코로나19를 한탄하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물론 뭐 그 의도적이진 않았을 겁니다. 감염자를 자꾸 전파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원망만 하고 있던 제 마음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지구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뭔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스님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코로나19가 빨리 퇴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감염돼서 힘들어하는 분들 빨리 치유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봉사에 열심히 참여하고 계시는 의료진들과 또 자원봉사 여러분들 수고로움에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또 이번 생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그분들의 또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37일 기도를 올리게 됐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에 우리 현선병사 수입이 한 100만 원 됐습니다. 평상시에 신도분들 한 19명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뭐 하다 보니까 한 100여만 원 들어왔었는데요. 코로나19가 발병하고 나서 우리 신도님들 절에 못 오시겠습니다. 혹시라도 절에 와서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봐서 두 달째 지금 기도 법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과 같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법회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는 전국 방방곡곡에 계시는 분들이 후원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보다도 지금 온라인 법회를 하고 나서 상황이 두 배 이상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했던 게 마이크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늘 멀리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했게 저희들이 마이크를 구입해야지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러면은 헤드셋을 구입해서 좀 더 선명하게 우리 기도하는 모습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도 한 대 구입했는데 또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는 아직도 성능이 개선이 아직 안 됐어요. 자꾸 소리가 왔다 갔다 하네요. 이것마저도 이제 새로 이제 장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손으로 이렇게 지금 쥐고 하잖아요. 조금 늘어뜨리니까 오래돼가지고 저쪽 부작 때문에 아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이크선을 이렇게 잡으면서 마이크선을 이렇게 꼬여 잡으면서 드는 생각이 아하 마이크는 소리를 내주는 게 마이크의 목적인데 무언가 접촉불량으로 또 오래돼서 안 된다면 마이크가 사용 의미가 없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우리 인간은 무엇일까? 우리 인간이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나만 먹고 나만 잘 살다 죽는다면 이게 밖에 있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 마이크, 소리가 나지 않을 때 마이크를 고쳐서 사용을 하게 되면 또렷한 목소리가 전달되든 우리 인간이 동물적인 이기심에 빠져서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내 이득만 생각하고 살던 그 인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개화천선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게 바로 기도구나. 그게 바로 법문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마이크로 인해서 그래 우리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기도구나. 이 기도를 통해서 이기심에 찌든 나로부터 벗어나서 너와 내가 서로 공존한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불자들로 거듭 태어나게 해주는 게 스님들의 역할이구나 싶어서 지금 이 순간 저는 무척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게 코로나19가 저에게 준 선물 같습니다.
우리 불교는 부자들을 위한 종교는 아닙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한 종교는 더더욱 아니죠. 가난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그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또 궁극적으로 고통의 원인을 보게 하고 그 고통의 원인을 짓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게 바로 스님들의 몫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라라고 해주고 후원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면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구나. 기도한다면 이 어려운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확신도 갖게 됐습니다. 노는 입에 염불한다라고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는 입이 놀다 보면 자꾸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구업을 짓기 시작하지요. 불평불만을 쌓아가기 시작하지요. 누구는 이래서 누구는 저래서 라고 자꾸 혼란만 야기시킵니다. 물론 속에서 일어난 그 불편한 마음을 밖으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배설의 충족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내뱉는 그 말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파괴되고 다른 사람들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모르고 이기심에 찌들다 보니 막 내뱉을 뿐이죠. 부처님은 연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공심은 콩나고 파심은 판단다라고 하는 보편적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바이러스가 2020년에 왔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원인을 찾아보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생명을 죽여서 날것으로 먹고 하다 보니까 생겼다고요? 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죠. 별의별 루머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5만 년 전에 지구별에 공룡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정말 수명이 1000년 이상 가는 공룡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공룡들이 싹 전멸을 했잖아요. 이게 바로 바이러스 때문에, 병공균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졌구나.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는, 지금처럼 살다가는 코로나19보다 더 심한 바이러스가 지구에 오리라라고 생각합니다. 올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자연 파괴를 너무 많이 했었고 인간 위주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 가족만 잘 살면 됐었고 나만 잘 살면 됐지 우리 이웃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인간만 잘 살면 됐습니다. 자연 파괴 마음대로 해버렸습니다. 내 집만 깨끗하면 됐습니다. 쓰레기 밖에다 버렸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막 버렸습니다. 왜? 내 집만 깨끗하면 되니까. 이러한 이기심에 살아왔던 우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희 법회가 벌써 달라졌잖아요. 신도님들 10명 모여서 법회하던 이 모습에서 이제 최첨단인 SNS를 이용해서 법회를 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다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변화된 모습이죠.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긍정적으로 변화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견뎌내야 되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찰에 신도들이 오지 않습니다. 전에서는 참 잘 지켰습니다. 대중법회 하지 않았고 정부 지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한 모습들 보였습니다. 심지어 부처님의 생일, 우리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부처님의 생일이 부처님 오신 날 행사마저도 한 달 연기를 했습니다. 왜? 왜 그랬을까요?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너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 된다 라고 하는 동체 대비의 마음으로 큰 결단을 했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저를 법회할 거야 라고 우기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아픔을 함께 했습니다. 서로 격리되어 있다 보면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겠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 법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지침을 잘 따르고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만 법회를 이끌어왔구나 라는 생각을 벗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곳에서 지금 SNS를 통한, 유튜브를 통한 방송 기도, 방송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은 더 발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을 확 바꾸게 해준 게 코로나19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바꾸는 겁니다.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나의 고정 틀을 바꾸지 않으면 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겠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상황은 변화됩니다. 예상치 못할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 속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겠죠. 부처님께서는 2차 화살을 맞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1차 화살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2차 화살은 뭔가? 신천지를 원망하고, 중국을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 삶을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2차 화살에 맞아서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겠죠. 1차 화살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아하, 원인이 이래서 생겼구나, 지금부터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바꿀 때, 내 마음을 바꿀 때 우리나라가 바뀌고 세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야 내 가족들도 변하고 내 이웃도 변하고 내 나라도 우주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상대방이 바뀌길 바랬을 겁니다. 신천지가 바뀌길 바랬을 겁니다. 정부가 바뀌길 바랬고 다른 사람들이 바뀌길 바라고 탓하며 살았을 겁니다. 이제 그런 방법은 끝났습니다.
고정된 틀을 바꾸십시오. 이게 바로 수행이 되겠습니다. 내 안에서 숱한 동물성이 들어있고 그 동물성이 발현돼서 이기심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이러한 마음을 착한 마음으로 선한 씨앗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 부처님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죠.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선한 씨앗은 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악한 씨앗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진리를 내 삶에 실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면 됩니다.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입만 구업을 지으면 안 됩니다. 묵묵히 복을 심는 그런 나날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현성전사와 자기명상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예수제가 있는 달이 해더라고요. 예수제는 절에서 무슨 예수를 찾아라고 하는데요. 저는 예수 내 인생을 바꾸다 라고 하는 타이틀로 금년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7번에 걸쳐서 법회를 합니다. 온라인 법회를 하게 되죠.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또 만날 수 있을 건데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웃들에게, 자연에게 내가 얼마만큼 해로운 존재였었는지를 돌아보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게 되죠. 예수. 여러분 예수 하면 예수님밖에 모르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것은 미리 담는다 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미리 담는다. 자, 왜 이게 어떻게 생겼다 하니까 동양에서는 음력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했었죠. 그런데 양력과 음력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차이가 3년에 한 번씩 한 달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음력이 좀 짧고 양력이 길죠. 그래서 음력과 양력을 맞추기 위해서 공달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짜 달.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윤사월이래요. 윤달. 남아돌 윤달이죠. 남아도는 달이 4월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365일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자기 자신에게 선물 같은 시간이 윤달이죠. 그래서 예수제를 봉행하는 거예요. 이 예수제는 자기가 자기 업을 닦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상님들의 지혜입니다. 정말 우리 삶이 녹록지 않잖아요.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윤달만큼은 공짜로 나에게 오는 이 윤달만큼은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자기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자, 보자고요. 여러분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죽는다면 여러분은 극락에 갈 수 있을까요? 지옥에 갈까요? 여러분 신과 함께 영화 보셨죠? 여러분 지금 죽는다면 과연 몇 명이나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천당, 극락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을 잘 지켜보십시오. 탐, 진, 식, 삼독에 이끌려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나쁜 짓도 하면서 살잖아요.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때때로 나쁜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대로 죽는다면 우리 사람들 98%는 다 지옥에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지옥의 자리가 꽉 차가지고 여러분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살아있는 동안 지금부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제 저녁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오늘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행운이죠. 이 좋은 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더 이상 지옥에 갈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어제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오늘 최소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만큼이라도 그래,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나 지옥에 가기 싫다,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기도는 마음 바꾸는 겁니다. 복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고 복을 심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는 게 바로 기도가 되겠죠. 이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가져옵니다.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던져보십시오. 정성을 다해서 한 번쯤은 올인해보자고요. 내 삶이 바뀝니다. 자, 이제 나이가 드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도 자꾸 멈칫해지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60이 되니 그만 까먹고 또 까먹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죠. 과거에 잘못된 것들 우리 참회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저도 되려고 노력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그 길을 가보자고요. 여러분에게 돈 달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절에 오라고 포섭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저는 저 나름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실천하고 사는 수행자다 보니 여러분에게 위대하신 인류의 스승이신 부처님의 말씀을 제 입을 통해서 전달해서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밖에 나서 노동해서 먹고 살지도 못하고 직장도 못 다니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또 부처님 말씀 새겨서 여러분께 쉽게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더 열심히 수행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를 통해서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또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위로를 전하고요. 찬사를 보내드리고 또 함께 또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또 한국뿐만 아니고 모든 인류들에게도 구천리 가피가 함께해서 마음이 안정되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5월달에 5월달 우리 예수제 예수 내 인생을 바꾸다 라는 법회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사여의왕만 추원합니다. 또한 바다와도 같은 이 선업공덕을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을 위해 매양하오자니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이 선업공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매양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더하여 행복의 인연 지키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더하여 괴로움에 인연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들이 기쁨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더하여 기쁨에 인연 짓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들이 좋은 것은 가까이 하고 싫은 것은 멀리 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오로지 평등신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코로나 21일 기도 마음 마스크 1구 회향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